집에서 차로 한 30분? 가을을 지나서 가야 하니까 구경하면서 가야 하니까 어쩜 좀 더 오래 걸릴까요? 그렇게 한나절짜리 나 홀로 여행을 하고 옵니다. 몇 년 전에 첫 번째 방문에 양털이 실이 되어 울이 만들어지고 그 털실로 옷감을 짜내는 현장을 보면서 몹시 신기했던 기억이 좋아서 오늘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요. 그 옛날 방직 기술에 쓰이던 기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부터 현대 최첨단의 기계 그리고 방법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. 연구실 또 디자인실 작업실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더 좋은 곳입니다. 앞으로 어떤 소재들로 어떤 디자인으로 새로움을 열어갈지 정말 기대를 가득 품고 어렸을 때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쪽 방면으로의 관심도 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안고 옵니다. 그러게요.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고 많을까 생각해 봤는데요. 새로운 곳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오늘 이렇게 혼자 가는 뮤지엄에서 네덜란드의 틸버그에 있는 텍스타일 뮤지엄에서 한 올 안 올 짜여진 작품들처럼 알록달록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.
Thank you.